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의 HSK 5급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중장한 김동환입니다. 1월 달에 이어서 이제 약속을 지켰어요. 1월 달에 여러분께 특강한다고 말씀드렸고, 1월 특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채 지나지 않았어요. 저랑 같이 이제 두 번째 특강으로 인사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문제풀이 특강으로 저랑 같이 함께 할 겁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랑 같이 깔끔하게 문제풀이 정리하고 그다음 특강 시작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강 여러분께 소개 먼저 드릴게요. 특강은 총 여러분들 8가지 개념으로 제가 문제를 풉니다. 여러분께 8가지 개념. 다 모든 건다 핸드아웃으로 제가 드렸어요. 8가지 개념을 하나 정리하면서 문제 풀 거예요. 하나 개념 정리하고 하나 문제 풀고 하나 개념 정리하고 하나 문제 풀고. 그다음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걸 제가 변형해서 만든 자료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 제가 화면에 띄울 자료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특강은 PPT로 진행하지 않고 여러분과 동일한 화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화면 있죠? 동일한 걸 주고 같이 표시해 가면서 저랑 같이 힘차게 나갈까 해요. 여러분들 일단은 박수 치고 특강 시작하도록 하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좀 지나면 긴장 안 하는데 지금은 좀 이게 긴장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왜냐면 낯선 사람들 많이 오셨고 뭐 다른 학원 관계자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안 들겠죠. 관계자분들 계시고 막 등등 막 어떨 때는 강사분들도 오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다 고맙고 반갑죠. 일단은 특강을 힘차게 시작해볼까 합니다. 주제는 총 여러분 8가지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친구 관계만 잘 찾으면 99% 성공한다. 두 번째는 핵심어가 겹치면 앞부분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은 반박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어려운 표현을 쉽게 예를 들어준다. 이게 1번, 2번, 3번, 4번의 개념이 이제 독해 개념이고, 그다음에 5번부터 시작해서 총 8번 까지의 개념은 쓰기 일부분의 여러분 개념입니다. 제가 이 특강이란 건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다시 말해서 수험장에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아, 이 특강이 도움됐다라고 느껴야 돼요. 그렇다면 사실 듣기는 저희가 이틀 만에 바로 갑자기 듣기 점수가 높게끔 할 수는 없고, 그다음 쓰기 이 부분 우리 장문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70분 남짓한 시간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야 독해 부분과 그다음 쓰기 일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그걸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자,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챕터 첫 번째 거고요. 친구 관계만 잘 찾으면 99% 여러분 성공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두분 친구분이세요? 아, 처음 봤어요? 친구분 손 들어보세요. 남녀 친구 말고 동성 친구 손 들어보세요. 언니 두 분은 친구죠? 한 명은 왜안 왔죠? 제 지난달 시험 봤어요? 잘 봤어요? 아,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못본 건데. 그럼 여기 와야 되는데, 일단 시험을 보면 일단 해방감이 들죠. 어쨌든 이제 세 명이 고등학교 친구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제 대학교 때 가서, 이제 대학생이 돼서 같이 학원 수업을 들으러 만났는데, 제가 언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분은 왜 친구죠? 이런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 직업을 가지면서 인간관계가 많이 단순화됐어요. 친구가 많이 없는데, 친구라고 제가 연락하고 싶은 친구는 그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도움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친구예요. 그것은 슬플 때 같이 나눌 수 있고 기뻤을 때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국어야말로 너무너무 친구관계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관계로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챕터에 친구관계만 잘 찾으면 99%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서 저랑 같이 그걸 이제 문제에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시작. 친구관계만 시작. 친구관계만 잘 찾으면 99% 성공한다. 왜냐하면 언어에서 100%는 없어요. 99% 성공하는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들 여기 예제 문제 앞에 있습니다. 예제 문제. 자, 예제 문제 여러분께 제가 시간 드릴게요. 한번 정답 찾아보실래요? 시간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카이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그렇습니다. 3초 제가 드렸거든요. 이게 무슨 영어 시험도 아니고 어떻게 해석하지 않고 3초밖에 안줄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여기 문제의 정답은요, 일단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인스, 이것 때문이라는 뜻이죠. 하나 이렇게 제가 추가 표현 정리해드리면, 여기서 어떤 글자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스라는 글자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중국어에서 기초 단어에서 뭘로 가르쳐요? 쯔 우리 가르치죠. 그러니까 인이 뭐뭐 때문이니까 이 때문에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다 파악할 수 있죠. 그럼 이 때문에 풍부하고 여러분들 빈 지혜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무슨 원하는데요. 여러분 좀 여기 보시면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활력이 들어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ABC는 사실 여기 활력과 호응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친구 관계인데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입니다. 총만 호리. 그러니까 얘는 하나처럼 쓰여요. 그러니까 활력이 어떻게 돼? 풍부한 문화는 이렇게 우리가 호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 아래쪽에 여러분께 제가 아 그래도 내일 모레가 시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친구 관계는 우리가 좀 정리하고 하면 좋겠다는 걸 제가 여러분께 정리해 드렸어요. 저랑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것을 왜 외워야 되냐면 사실 위에는 예제 문제 풀 때 필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호응 관계, 친구 관계였기 때문에 이걸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된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 볼까요? 치엔쉬 진션 시작. 치엔쉬. 소리 내세요. 시작. 치엔쉬 진션 시작. 치엔쉬 진션.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주젠 파잔 시작. 주젠 파잔. 여러분들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친구 관계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요. 뒤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이런 바로 뭐죠? 수로예요. 수로. 앞에 부사 자리에 무언가가 부사가 나오기도 하고 형용사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사실 우리가 요구하고 요구자 사이에 이렇게 생긴 덧자를 쓴다고 우리가 배운데 요 덧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쓰는 것들을 제가 모아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죠. 치엔쉬진션 시작. 치엔쉬진션. 두 번째 읽어볼까요? 주젠파잔 시작. 주젠파잔. 소리 내세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근본지오메요 시작. 근본지오메요. 여기서 근본이 근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도 아니에요. 아예 전혀 도무지. 근본지오메요 시작. 근본지오메요. 그 다음에 特意设立 시작. 特意设立. 이런 것들은 완전히 호응하는 것들이에요. 더 쓰지 않고.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分分发言 시작. 分分发言 시작. 分分发言. 여러분들 이 글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잇따라 여기저기서 우리 시험 문제 작년에 양복 입은 남자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손 들고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것은 발표하는 그림인데 그럴 경우에 또는 교실 장면이 그림으로 주어지고 손 들고 있는 학생의 그림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잇따라 여기저기서 뭐하다? 발표하다 쓰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쓴다? 펀펀파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요 잇따라에 해당하는 글자가 우리 5급에 하나 더 있어요. 오른쪽 글자 괄호 안에 있습니다. 루쉬 여러분 요 글자도 잇따라로 해석이 돼요. 두 개의 차이점은 제가 맨 앞에서는 펀펀 이건 질서 없이 그래서 여기저기서 라고 해석하시고요. 루쉬 요것은 질서 있게 잇따라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것들이 순서대로 발생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막 발생하냐 아니면 순서를 가지고 발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말씀 여러분께 드려요.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다시 정리하면 아 수로 앞자리 요거 쓰지 않고 마치 하나처럼 쓰이는 것들을 제가 모아놓은 것들이니까 다섯 개는 꼭 정리하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 친구관계 두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수로 자리 뭐가 왔을 때 동사가 왔을 때 목적어 자리에 여러분 뭐가 오죠? 명사가 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느 학원을 다니건 아니면 시중에 어떤 교재를 사도 웬만한 교재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중국어는 동사와 명사, 동사가 수로가 됐을 때 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호응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정치오이진 시작. 정치오이진.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해석하기 쉽게 널리 구하다 의견 이런 식으로 자료 찾아놨어요. 의견을 구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쉽게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다 읽고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들을 다 읽고 있으면 여러분들 잠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안함이 더 커지죠.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많다는 걸 계속 스스로 채찍질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 가서 시험 보기 전날 우리는 1시 반 정도까지 가고 사실 과거 HSK 시험은 시험 보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길었지만 지금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어쨌든 1시 반 정도까지 들어가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딱히 그날 그동안 받았던 자료를 정리하면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시지 말고 일정량의 자료를 펼쳐놓고 계속 그거를 여러분 반복해서 보는 걸로 학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당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그냥 읽으시면 너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글자 여러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신기술을 바로 뭐하다? 널리 보급하다. 투이광 신지수 너무너무 중요한 홍보고요. 그 다음 여러분 13번 단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주왕 이거 여러분 프로그램을 깔다 설치하다. 5급이
일상생활보다는 직장생활에 해당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너무 잘 나와요. 안조항 정시 프로그램을 설치하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내려가셔서 여러분 어떤 거? 창조하다, 기적을 만들다 요런 것들 꼭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거 바로 보다 감정을 조절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런 호응구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글자는 우리가 작년에 제시어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자? 요거 여러분 있죠? 현실 도피하다. 도피 현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 도피해서 중국어로 왔죠? 도피 현실. 도피하다 현실.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나오는 도피가 시험에 나오던 아니면 현실이 시험에 나오던 두 개가 자주 쓰는 호응구가 있다라는 거. 그 호응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중국어 유창하게 한다라고 하죠? 근데 그거 여러분 중국어로 바꾸면 유창하다는 표현이 6급 단어에 있어요. 리우창. 근데 그 글자 우리가 유창하다 그 자리에 쓰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가 뭐 써요? 리우리라고 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야, 너 정말 중국어 유리하게 한다 하지 않잖아요. 한국어는 유리하다, 중국어는 유창하다라고 쓰잖아요. 그것들은 그들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5급이 오면 이유 없이 외워야 될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유 없이 외우는 것은 사실 정확한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격상 쪽집게 그리고 뭐 적중 아니 뭐 이것만 외우면 합격한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유학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공부하고 나서 중국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급도 부족해서 공부를 하지만 그래서 그냥 그냥 여러분들 계속 볼 때마다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그래도 시험 전이라 요것만큼 외워주세요 라고 자료를 정리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단어 중요성에 대한 설명 그 다음 친구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그만하고 그럼 저랑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어떻게 우리 문제에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여러분 75번부터 8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어휘들을 제가 따로 비슷한 걸 모아놨으니까 이것도 같이 꼭 정리하고 시험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핵심어가 겹친다 앞부분이 중요하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설명문에 대한 문제 풀이법입니다. 여러분들 HSK 5급이 어려워졌다 라는 말을 들을 거예요. 어려워졌다. 근데 어려워졌다의 근거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중국어라는 언어를 속전속결로 너무너무 빨리 해서 5급으로 올라와요. 제가 수강생들을 만나면 거의 두 달 만에 5급 수업 들으러 와요. 물론 두 달 만에 오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사회가 그걸 너무 빨리 필요로 하고 내가 중국어에 쓸 시간이 거기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언어는 충분한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 시간. 근데 그 절대 시간을 충분히 지키지 않고 바로 따로 5급에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4급까지는 빨리 딸 수 있어도 그 4급까지 예를 들어 4급을 공부하는 듣기 점수를 낮게 해서 5급에 올라왔어요. 그럼 5급에 사실 따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5급이란 건 어느 영역 하나 쉽게 점수를 잘 주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4급은 내가 듣기를 좀 못해. 회화 공부할 때 잘 안 읽었어. 그러면 쓰기 독해 공부 좀 많이 하면 어휘도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막 쓰기 점수가 80점대 그 다음에 독해 점수 몇 점 나와가지고 그 점수를 메꾸죠. 근데 그게 어디 와서 5급에 와서 드러나요. 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이 학습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시험 문제 유형은 똑같지만 지문 형태가 과거에는 이야기 글에서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설명문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야기 글이었어. 요이, 티엔 이렇게 시작하는 글. 그럼 여러분이 해석할 때 쉬워요. 등장인물이 나오니까. 그럼 그것은 보통 구어가 많이 들어가죠.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지금은 지문을 살펴보면 거의 여러분들 설명문이 대부분이고 간혹가다 논설문 이하의 글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자료에도 이하의 글은 전부 다 뺐어요. 이야기 글은 어디로 갔어요? 듣기. 뒷부분 있죠? 장문 듣기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여러분 눈으로 보고 쉽게 독해할 수 있는 지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가 시간이 부족하겠죠. 여러분 지문 들어가죠. 해념어와 겹치면 뭐가 앞부분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잠깐만 칠판 보실래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ABCD죠? ABCD. 여러분 ABCD의 주어가 같아요? 달라요? 자 손 드세요. 여러분들 같다 다르다 둘 중에 하나예요. 손 안 드시면 안 돼요. 같다 손 들어보세요. ABCD 주어가 똑같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려고 했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들려고 했는데 만드는 분위기면 다 같이 안 들죠? 그러면 주어가 다르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귀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 말라 이거야.
둘 중에 하나 손들라고 그랬잖아요. 모르겠다는 건 안 돼요. 원래 모르겠다는 건 그렇게 학습하면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남아요. 틀려야 돼. 맞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앞에 글자가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곤충이다라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주어는 여러분들 더가 있으면 더 다음에 주어고 더가 없으면 그 앞에 게 주어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 A번은 여러분들 뭐가 주어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얘가 여러분 주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 분포 범위. 무조건 앞글자가 똑같다고 지금 무슨 오락실 수목구멍 찾기도 아니고 앞글자가 똑같다고 무조건 주어가 똑같은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지금 지문이 우리 시험 보러 가면 두세 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내보시면 알겠지만 선택지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지문이 길면 좀 오답도 많을 때는 지문이 두 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급된 것만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A번은 뭐에 대한 거? 분포 범위. 두 번째 여러분 뭐에 대한 거예요? 머리 부분. 세 번째 여러분 뭐에 대한 거예요? 이 자체에 대한 설명. 이 동물 자체에 대해서. 잠자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 D번 여러분 뭐에 대한 거? 시력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문 딱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벌써 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문을 읽다 보니까 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뭐 나와 있어요? 시력이 매우 좋다. 여기 지가 여러분들 어떤 의미예요? 5급의 페이장의 뜻이죠. 페이장. 지다, 지치. 전부 다 페이장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진짜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정답이 몇 번이에요? D번이 정답입니다. 요것이 바로 뭐기 때문에 핵심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핵심어가 보이면 여러분들은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요. 빨리빨리 찾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개념 세 번째 거 가겠습니다. 아직 개념 여러분들 다섯 개나 남았는데 자, 첫 번째 개념 읽어보죠. 아, 그래도 힘들면 제가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아침 7시 40분부터 수업했어요. 지금까지. 점심시간 1시간. 오늘 뭐 스터디를 못 갔어요. 왜냐면 가면 쓰러질 것 같아서 스터디 못 갔고 그리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말. 아시겠죠? 여러분들 개념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은 반박될 수 있다. 이 HSK를 읽다 보면 통념 반박형의 글이 많이 나오고 어이없게도 이 통념 반박은 중국에 대한 글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제가 수업시간에 여러분들 말했어요. 맨날 여러분 수업시간에 말하는 거예요. 현금 인출기 소리 났죠?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지문에 나왔어요. 오늘 가서 뽑아보세요. 가짜 소리 나요. 가짜 소리. 진짜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는 나죠. 근데 그 소리 때문에 돈 찾는 소리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당 눈으로 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진짜가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게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고 또 중국에 대한 지문으로 황사 정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황사는 나쁘다.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내요. 황사 좋다. 내고 싶지만 그렇게 못 내죠. 어떻게 되는 거죠? 황사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그걸 근거를 뭘로 가져와요? 과학적인 걸 근거로 가지고 와요. 자연현상에서 황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약간의 이게 식민 지배 받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계속 중국을 찬양하는 글들만 있잖아요.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받아들여진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중국이 뭘 반박하는 거야? 통념 반박하는 거야. 중국의 중의 중약, 중의 약과 중의약은 효과가 최고다. 이렇게 막 시험에 나와요. 왜 여러분들이 중국 갈 때 화장품과 약은 꼭 사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중국 가면 꼭 챙겨가는 게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약을 안 챙겨도 중국만 가면 약을 그렇게 챙겨가잖아요. 상비가 아니라 거의 정말 약국 하단씩 이렇게 약을 챙겨가요. 약, 그 다음 화장품. 절대로. 그러니까 가면 더 병 걸릴 줄 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요즘은 이런 생각하면 너무 여러분 구시대 발상이죠. 요즘 중국에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걸 깨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항상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문 보세요. 렘먼 장수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의 등장이죠? 통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물론 통념이 반박되지 않고 통념을 논점을 긍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통념이 반박될 수 있다.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렘은 장수어 사람들은 흔히 말한대요. 但是 그럼 어디가 중요한 거야?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거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참 이거 중요한 글자죠. 어떤 글자? C지의 사소한 부분, 디테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한대요. 사소한 부분이 决定, 정발, 뭘 결정한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말한대요. 그러나 여러분들 네, 단지 뭐만 중시하면 지나치게 꼼꼼한 추구하는 것은 빈부다이뼈, 뭘 대표하잖아요? 필연적으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뒤에 어떤 질문 말하
잘하는지 아세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런 뭐예요? 계획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행하지 않는 걸 다른 사람들이 그걸 빼앗아 가가지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정답이 여러분 몇 번이냐면 D번이 정답입니다. 뜻이 바로 뭐죠? 不要 in 시지에 얼 추어실 기회. 뭐예요 여러분들요? 네, 꼼꼼함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라. 힘내세요 여러분들. 시작. 어려운 표현은 쉽게 예를 들어준다. 제가 시험으로 들어가면 가끔 여러분들 옆에 3급 학생들이 앉아요. 그러면 우리가 5급, 3급 같이 보잖아요. 그럼 3급 학생들이 앉으면 3급 학생들이 일단 좀 제 편견인지 모르지만 약간 좀 산만하죠. 왜냐하면 글이 듣기도 두 번 나온대요. 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듣기도 두 번 나오고 저 5급만 하니까 4급, 5급, 6급만 강의해봤지 3급은 강의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산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그런 건 또 뭐냐면 그림 되게 컬러풀하고 그리고 더 느낌 뭐냐면 그리고 시험이 일찍 끝나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보기엔 얄미워. 왜냐하면 저는 시험을 문제를 빨리 제가 풀고 영상을 찍으니까 문장을 외우고 막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제가 문제를 외우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거기서 뭐냐 그 미리 나가니까 좀 산만하기도 하고 가끔가다 보면 5급 학생들이 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실이니까 뭐 화면이 보이진 않지만 제가 뭘 하냐면 일단 시험 문제 푸는 순간 벌써 그 다음 시험을 떠올리나 봐요. 사람이 원래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잖아요. 그럴 때 행복해지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이 시험 보니까 듣기 망했어. 벌써 듣기가 왜 이리 어려운 거야? 망했어. 31번부터 시작하면 거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 진짜 힘들다. 어렵다. 망했다. 망해요. 그러면서 독해를 봐. 그러면 독해가 이제 약간 그러니까 학생들이 듣기에서 본인이 그 감정 컨트롤 못하면 약간 학원 다니는 게 다 소용없이 약간 붕 뜬 상태에서 독해를 해요. 그러니까 단어를 꼼꼼히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뜬 상태에서 그러니까 막 찍는 거야. 막 찍어요. 그냥 막 찍어. 막 그러다 보니까 쓰기에서 정신 차려요. 그러면 소용없죠. 쓰기 정신 차려야 무슨 소용이야? 5급은 듣기 독해 쓰기가 점수가 나와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 점수가 보통 다 50점대가 나와요. 근데 독해 뭐냐면 이 마케팅이 너무 잘해놔가지고 시험 보고 나왔어요? 다음 시험 언제지? 헐! 다음 시험 접수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 왜냐면 내 점수가 발표되기 전에 다음 시험 접수가 끝나죠. 내 점수를 채 알기 전에 다음 시험 접수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컴퓨터 시험은 컴퓨터 시험이 그래요. 이번 그러니까 2월 9일 날 시험 파일 시험 보고 나왔다 보면 컴퓨터 시험. 왜냐면 학생들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하거든. 아시겠어요? 빨리. 이 지긋지긋한 걸 공부를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절대 쉽게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으로 갔을 때 절대로 해석 불가능한 속담이나 성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서 그걸 풀어줍니다. 속담성어가 나오면 한번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해줘요. 바이두에 갖다 그걸 긁었을 때 그대로 바이두의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띄워줘. 그 다음에 그거를 예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쉽게 풀어 써줍니다. 그거는 문제 낸 사람이 구어로 약간 풀어 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을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요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거 지금 여러분 해석해요. 저게 여러분 뜻이 바로 뭐죠? 방이 여러분 뜻이 바로 뭐예요? 어떤 방, 특정 공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있는 물과 흙은 뭐를 길러줘요? 어떤 공간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특정 공간에서 뭘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있는 물과 토양이 그 지역 사람을 만든다는 뜻이야. 우리는 지역색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 글자씩 중국어를 해석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우면 한번 뭐 이렇게 설명해줘요? 비유해줘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꼭 풀어 써줍니다. 그러면 풀어 써주는 거에서 우리 뭐가 있어? 정답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 볼 때 가장 어려운 건 낯선 단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으로 들어갈 때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수강생들, 여러분 전 합격수기 500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시험으로 들어갔을 때 낯선 게 나왔다? 아, 그러면 그 뒷부분에서 정답을 찾자. 아시겠어요? 안 찾으면 과감히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어려운 게 나왔다고 지치면 안 돼요. 절대로 지금부터 쓰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중간중간 넘어갈 때 텀을 두지 않고 바로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잠깐 쉬면 지쳐요.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 시험 보는 중간에 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시험 볼 때 그 몇 장 남았나 이런 거 세지 마세요. 그 제일 떨어지는 사람이 불합격하는 제일 첫 번째 순위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 시험지 남은 거 왜 세요? 선생님 문제가 몇 개 남았냐 궁금해서요.
속으로 생각 들었죠. 야, 문제는 100문제야. 네가 50번 풀고 있으면 50개 남은 거고 네가 60개 풀면 40개 남은 거야. 그걸 왜 세고 있어? 100문제야 이거 시험. 왜 세는 거야? 이해할 수 없어. 제 집중력 산만한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이에요. 문제 몇 장 남았는데 그걸 볼 시간조차 없어요. 5급은. 그러니까 5급 공부하려면 일단 책상에 앉아있는 것부터 기르고 5급 공부해야 되는데 하시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개념 쓰기 1부분인데 읽어보죠. 시작. 기본 구문은. 시작. 기본 구문은 어휘력의 주요. 한 번 더 시작. 기본 구문은 어휘력의 주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께 제가 지금 문제 풀기 때문에 아주 기본 구문을 말할 생각은 어려워 없어요. 그렇지만 중국어의 기본 구문 여러분들 여기 뭐가 나와요? 주어. 그 다음 수로. 이게 목적어 나온다고 여러분 알죠? 여러분들 5급은 작년도 그랬지만 이 기본 구문 다시 말해서 주어, 수로, 목적어를 가지고 저것만 잘 나열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어, 수로, 목적어만 잘 나열하면 되는 문장 다시 말해서 주어, 수로, 목적어 여기 꾸며줄 수 있는 것들 있죠? 여기서 꾸며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꾸며줄 수 있는 거 더자 여러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보다 보어. 그 다음에 여기서 꾸며줄 수 이런 꾸며주는 것들만 잘 알면 시험이 여러분 풀리는데 문제 뭐냐면 여기에 딱 한 단어씩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에 딱 한 단어만 사람이 보통 주어면 너무 좋겠어. 근데 주어가 생략되는 문장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호응하는 것이 같이 호응하면서 주어 자리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약해하는 보어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거나 우리나라 말에는 보어가 많이 발달했지 않죠. 그래서 보어가 들어간 문장이 많이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한국어로 해석하면서 해석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해석이 자꾸 틀리게 되는 그래서 사실 해석하지 않고 문제 풀기에는 또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어휘 나열하는 거니까 결국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어려운 문제 즉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대로 반영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게 시험 문제 포인트였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방금 여러분께 예 드린 거예요. 학생들 여기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은 뭐를 여러분들 헷갈려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죠. 레이 시작. 레이. 여러분들 지금 제 심정이에요. 제가 지금 행복하긴 행복한데 사실 여러분 중절남 생각은 여러분들 사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바로 뭐죠? 네, 이런 여러분 문장이에요. 그럼 보면 읽어보시면 시작. 네, 여러분들 생각이죠? 시작. 레이더 샹후이지야. 그럼 여러분 여기 문장에서 수어가 뭐예요? 선생님 저는 여기 샹이 조동사니까 집에 돌아오고 싶어요. 아니에요. 이 문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에 돌아가고 싶을 만큼 피곤한 거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집에 돌아오고 싶을 만큼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더는 무슨 보어? 정도 보어. 그러니까 저런 거가 시험에 나왔을 때가 우리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거 다 알잖아. 근데 저거를 보이지야? 이거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집에 돌아오고 싶을 만큼 뭐 한 거야? 피곤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걸 여러분 잘 느껴야 돼요. 한국어는 다 앞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그게 해석되는 중국어는 뒤에서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보어 문제가 우리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보세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보면 단어를 모르면 안 돼요. 단어 안다는 전제하에 이 시험은 쓰기 시험이지만 어휘 시험입니다. 단어를 모르면 손을 못 대요. 단어 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여기 뭐가 보여요? 더가 보이죠? 저 더 뒤에는 다양한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저게 대의해야 한다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게 보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게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당히 좋다. 사실 얘는 이 상태로 문장이 끝날 수 있는 애예요. 상당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의 수런 바로 뭐다 여러분들요? 페이크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어려웠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다라고 끝낼 수 있는 문장이 아니야. 마치 모처럼 여기서 샹호이지아가 수러가 아닌 것처럼 수러보다 피곤하다가 수러인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 시험에 잘 등장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체크하셔야 돼요? 이건 묶을 수 있어야 했죠.